그래서 아, 일부러 오빠 얘기 안 우리는 해주세요. 그런 거는 막 되게 아니, 여기 안 계세요. 천천히 해야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응? 근데 이 형님 요즘 역해맛빵 막 예전에는 막술 많이 먹었는데 요즘 막 그런 거 건전한 방송 요즘은 하시던데요? 나도 실수 안 하려고 이제 아이 그런 것도 이제 안 하지. 뭐가 돼요? 미리 준비 좀 해놓게. 지금 다 왔대. 아. 형님 준비도 잘해. 아, 미녀.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그러게. 일단 한잔 하자. 한잔 짠! 전에. 술이 없구나. 가져올게요, 이거 하고. 제가 갖고 올게. 어? 제가 갖고 올게. 그냥 이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 되세요. 여러분들도 짠! 그래요. 한잔은 한잔들 하자. 형님은 평소에 술잘 드시잖아요. 나는 그냥 딱 방송할 때만 먹어. 이런 자리. 나도 맞아. 나도 원래 방송 안 할 땐 잘 안 먹어. 형님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 난 방송할 때만 딱 그냥. 진짜요? 근데 오빠 중요한 거 알려줄까요? 아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 아빠가 오빠 방송 엄청 봐요. 아 그러죠? 근데 진짜 다이 드신 분이 오빠 방송 좋아하나 봐. 아니 이제 아버님 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신가 보네. 아니 막 아버지 오빠랑 내가 맨날 방송 늦게 켜니까 전화 아빠가 낮에 방송 몇 시에 켜면 11시라면 애 지코 방송 이제 봐야겠다 이래. 엄청 많이 팬클럽까지 떴다는데. 그래? 깜짝 놀랐어. 어떨지 그때 한번 악수하는데 했었어? 지코 씨 하면서 손을 갖다 이렇게 양손으로 막 그래서 나도 좀 흠칫 당황스러웠지. 너무 이거 과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그런 좀 연유가 있네요. 나한테 비고 와도 될까? 일단은 금방 온다니까. 아 왜 오빠 저랑 둘이 이렇게 거부해? 아니 그게 가만히.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나 지혜 좋아해 진짜. 우리 K 또 스카이님 예 한 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아니다 별풍 한 개를 읽어요. 아 그래도 펜가이번 좀 읽어줘요. 뭐 언제나 한 개는 별풍도 아니라면서. 아 에이, 진짜. 그거는 아니고.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언제 어색했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지혜야. 네. 오빠 좀 술 한 잔 따라줄래?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드려도 되죠? 그냥 오빠 술 먹고 그냥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게스트도 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좀 약간 너무 아니야 여러분 아 근데 괜찮아요. 아 게스트 네, 보면 술더 먹을 거야 어차피. 원래 그냥 이렇게 원래 술은 원래 이렇게 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맞죠. 진짜 고마워. 근데 여러분 제가 잘못이 아니라 어차피 조금 있다가 오빠 술도 그냥 들이킬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오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술 진짜 얼마나 먹어요? 나는 그동안 좀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많이 타긴 하지. 뭐 이렇게 다 같이 뭐 재밌게 먹고 하면은 거지 내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보다 술 잘 먹는 아프리카에서 BJ는 아직 못 봤어. 소주 몇 병까지 드셔봤어요? 나는 뭐 진짜 뭐 먹고 막 9병도 막 이렇게 먹고 그게 1차. 2차로 뭐 무슨 뭐 양맥, 소맥 뭐 해서 쭉 가지 진짜. 오빠. 아 이건 말하면 안 돼. 아 여러분들 뭐 누구 누구 뭐 약간 그러는데 그것도 술도 이제 딱 같이 시작해서 이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이제 이래야지 그것도 틀려. 13병이요? 저게 가능해? 가능도 하지. 가능도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을 갖다 계속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소주만 이렇게 먹고 하면 그건 진짜 알코올 중독자고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면서 뭐 분위기 이제 흐름에 맞춰서 그게 맞지. 우리 또 외진 와 우리 공장형 100장 고마워. 우리 공장형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빠는 진짜 중독 맞지 않아요? 아니야. 나도 방송할 때만 먹어. 방송 안 할 때는 안 먹어. 그러니까 방송 핑계로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술 먹방을 좀 해야 그래도 애들이 좀 풍선 쏴주니까 그냥 막말로 나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야. 아 진짜로. 그냥 왔어? 왔어요. 아! 그래? 왔는데 눈 가리자. 정말 대박이에요. 지금 오빠 눈 가려봐.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리 이렇게 하자. 딱 자리에. 수다 잡아.
눈 달아보고 형이 어. 여기서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눈이 어. 가려. 아,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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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오케이 여기 딱 세우고 마주. 어. 아니 뭐 안 돼 없나? 예? 내가 손으로 가려드릴게 형이. 아, 네 손 예? 좀. 어? 아니 저 빨간 색깔 모자 눈까지 가리면 되잖아. 아 그러면 되겠네. 아, 아.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아 이제 금방 들어와. 예. 금방 들어와. 그래, 어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안 써도 되잖아. 어, 지금 안 써도 돼요. 아 지금 안 써도 되면 이제 어 좀 이따가 딱 이렇게 들어올 때 똑똑똑 하면은 어 똑똑똑 하면은 아이 미구미구 하면은 진짜. 아, 미구미님 왜요? 아, 난 진짜로 그럼 나 여기다 나 진짜 폭탄 하나 던지고 갈 거야 그냥. 예? 어, 진짜로. 그 미국이면은 저 아까 미국이 그렇게도 울었는데 방송에서 니나 잘랐어. 쓰레기 아닙니까? 에이, 우리는 진짜 그렇다니까. 막 집안 여자들 막 괜히 막 이렇게 집자고 하는 거 우리는 막 그런 걸 못 봐. 아니 그래도 동생인데. 아, 나 진짜 미국인 누님 같은 누님 있었어. 아이, 무슨 미국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앞에서 광호야 너 왜 그러니 눈물 흘리고 하면은 아 진짜 어머니 대체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아 어머니 그래? 저 지금 제 앞에서 감성 발휘하시는 거냐고. 어우 우리는 어머니한테도 여러분들 진짜 한마디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족 좀 그만 파세요. 아 싫어하잖아요. 아 진짜 싫어하니까 정말로. 아 진짜 그래요 어머님한테? 아 그럼요 여러분. 나의 패드립이 아니라 에 저는 원래 여자의 눈물은 무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보기 싫어. 아 그래서 그때 그분 오니까 무릎 꿇었어요? 내가 아니 너 내가 무릎 꿇은 거 봤어? 그때 꿇은 적이 없고 애들이 그냥 지어낸 거야. 펭션방송 때 진짜 우니까요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었어요 진짜. 아 웃기지 마. 그 괜히 그 과장하지 마. 무슨 울기는 걔 뭐 아니 그때도 뭐 울고 이제 하길래 너 뭐 하냐? 야 그냥 뭐 올라가. 아유 왔습니다. 어? 아, 아, 왔어. 아, 잠깐만요. 아, 안돼. 아, 눈 가려. 눈 가려. 이렇게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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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눈 가리고 여기 우선 앉아. 앉아. 무신들. 앉아 앉아. 알지 않아요? 누구? 아, 야, 이 아! 어, 목소리만 듣고. 아, 말하지 말아야지. 앉아 봐. 어, 앉고 좀 가까이. 여기 얼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아이 컨택 합니다. 철군 님 하나 둘 셋. 아! 자, 우리 자매 셀린 좀 열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형이 오늘 보면서 다리 쳐다봐. 아, 아니야. 넘어간다. 되게 좀 약간. 자리 잡으세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다 가신다고 내일 보자고. 만 명이. 아, 여러분들. 만 명이 빠졌는데요, 지금 시청자. 아니야. 지금 올랐는데? 올랐어. 올르고 있는데, 왜. 자, 이거 잠깐만.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좀 다 나와야 되니까 뺄게요. 그래. 자. 철구야 이거 잡아봐. 내일 보자 폭동. 아니야. 왜? 어. 스태프즈 뭐. 그래. 네. 자. 아 똥 한 마리 사고 와야겠다. 똥 한 마리. 자 여러분들 매너 채팅 우리 와주신 게스트고 오늘 본인의 네. 개인 방송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유 그럼 이분들 풍력이 얼마나. 어 방제 네. 넣어줄게요. 자 셀링 지혜까지. 아유 좋습니다. 다들 내일 보는 거야 지금? 아니야. 다들 나가셨어? 아니야. 어. 좋아. 아이 좋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잡죠 우리? 네? 이제 방송을 재밌게 하면 되지. 아 그래요? 그럼. 어 셀링아 네? 여기 그 불편하지 앉지 말고. 여기 앉아요? 응. 아 이제 뭐 오빠들 오면 알아서 되니까. 3천 명 나갔대 3천 명. 아니야. 어 아, 그래? 화면이 어디가? 어 지훈이 안 나오는 거지? 재수 씨 여기 잠깐 앉아주세요. 화면 각 좀 잡아야 돼서. 앉아주시고 제가 각 좀 잡을게요. 실시간 2,000명 순삭.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뭐 지금? 순삭? 샤샤샤샤. 아니야. 아니야. 대박. 어. 자 우선 잠깐만. 술을 새로 세팅해야 되니까 빈 병은 치울게. 왜냐면 깨지면 안 되니까. 도와줄 거 있을까? 아니 아니지. 뭐 와준 게 게스트인데 내가 움직여야지. 잠깐만 있어. 이거 갖다 줄게. 진짜라고요? 진짜 답 받을 때 어떡해? 아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우리, 원하는 우리, 그림이었잖아요. 우리 동갑이야. 아 진짜요? 네네네네. 아, 네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너 지금 이때까지 욕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 진님이.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니랑 저랑 방송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오빠 방송에서는.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걸 기대해가지고 저 원래 그냥 개인 방송하러 가려다가 전화 받고 다시 온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온 건데, 네. 아, 엄청
엄청 착하셔서 진짜 지혜가 그래서 그래? 여기서 욕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니야 채팅방 뭐 안 봐도 뭐 아 여러분 이간질은 좀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오빠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마 김치대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따 지코 오빠 대화랑 철구 오빠 대화 보시면 그렇게 안 되고 근데 여자팀 남자팀으로 나뉘는 방송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라이브다 라이브 고맙고 아 라이브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지혜가 너무 이쁘대. 맞아. 나 어디 앉아? 자리배치 어떡해요? 마점 어디 앉아요? 나 얼굴 너무 오늘 진짜 무슨 찐빵 찐빵 같아 나는. 안고 싶은 대로 우선 자 안고 그럼 내가 지코 오빠 가운데 앉을까 여기? 근데 볼로 안 들었어요? 들었어. 아, 추워? 너, 네. 나 여기 앉. 살짝 추운데? 아 에어컨 끌까? 누가 세근님이? 그럼 너가 여기 앉아. 그래? 에어컨 끌까? 지코님 어떻게 지코님 앉을 자리? 같이 앉아. 내가 여기 앉으면 앉아. 앉아. 편하게 앉아. 맞지 춥지. 뭔가 추워. 아, 에어컨 틀어서 앉아 그래. 에어컨 꺼줄게. 지코님 여기. 지코님? 그래 여기 셀리가 일로 와. 여기가 또 편해. 지코 오빠 퇴근했다고? 아 담배 피고 진짜? 담배 피고 있어요. 아니 이 와중에 지코 오빠 퇴근하면 진짜 목덜미 잡고 다시 데려오죠. 목덜미 좋아. 자리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어 네 저 너무 고맙다 맞죠? 그럼 와 청훈 형님이 조코가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예 뭘요? 와주신 거 어떻게 또 그런 거 실물 1등! 아, 예. 잠깐만. 뭐 하라면서요? 아, 왜요? 아까. 그게 병되면 안 돼! 아까 하라 그랬잖아, 나한테! 언니, 딴 사람은 그냥 하는 거 좀 언니 진짜 치잖아. 안 돼. 아니, 그래, 잠시만요. 제가 이전에 존나 웃겼는데, 한 가지 말해도 돼요? 그, 왼쪽 부. 네이마르 닮았다고. 맞아요. 유명해요. 네이마링입니다. 네이마링. 네이마링이라 불러주시면 돼요. 네이마링. 철구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스물아홉. 스물아홉. 예. 되게 오빠예요 언니보다. 오빠셨네요. 아 예.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둘은 연식이 없어? 아니 자주 봤어요. 자주 아 근데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연락처 받고 막 그 합방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맞아, 아니 두 퀸과 퀸이 만난 거야. 시청자 퀸. 어? 별풍 퀸. 아 별풍 퀸. 아 진짜 시청자 퀸보다 별풍 퀸이 제일 좋은데. 어때? 같은 역행으로서 이렇게 알죠 대충. 네. 지금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뭔데요? 어쨌든 1위인 거를. 아, 뭐. 뭐가 1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선물 많이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킹퀸이지, 킹퀸. 인폭이 좋아가지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왜 셀리님은 왜 김치 소리 들려요? 아니, 본인이. 어, 그래, 얘기해. 제가 별풍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다 좋아하잖아. 그렇지, 나도 좋아해. 이게 별풍선을 이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대놓고? 하는데 대놓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경쟁하는 사람 있고 대놓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진짜 그게 매력이야. 털털한 게. 아 건빵비야. 또라이 마냥 방송하는 게. 건빵비야 죄송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빵비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 그거 존나 웃겼었는데. 근데 저 아,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그래도 저는 건빵 분들을 제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뒤로 물러와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아, 예. 오케이 됐어 이러면 돼. 오빠 여기 보니까 건빵 사랑해.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 저는 건빵하고 결혼할 거예요. 너무 거짓말하고 있네. 건빵 네. 결혼할 거야. 진짜 아, 진짜로 진짜 미안해 뻥이야 미안해. 건빵이랑 결혼들이 아 안 먹기네 이제. 맨날 이렇게 막말로 건빵이랑 결혼하면은 그냥 짜장면 뭐 이렇게 탕수육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무지만 먹고 나가. 단무지. 아 그냥 말은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하는 게 낫죠. 사실 여기까지만 기다릴까? 좀 더우니까. 예? 아니 좀 더워 보이시긴 하네요. 셀링이랑 저랑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이게 좀 살짝 타이트한 원피스여가지고 이걸 입으면 또 막 어, 뭐지 좀 막 승부심 부린다고 시청자분들이 또 셀링. 근데 그런 거는 부리셔도 되죠. 아니 근데 제가 네. 좀 승부 원래 제가 한 6, 7년 동안 승부심을 부리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좀 멘트로 좀 승부를 보고 싶어서 지성과 멘트로. 예. 그래도 같이 부리시면서 뭐 네네. 쌍방으로 나부리면 좋죠. 친구들이 에어폭동 치는 분들이 지코님? 아우 그건 철구 친구들이죠. 아 네. 우리 방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아, 절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오빠 대부분의 폭동 치는 사람 이름에 지코가 들어가는데요. 에이 그 아니 없어. 성향이 달라. 나 우리 지코 형님 배려 우리랑 성향이 달라. 성향이 다르구나. 아 예전에는 좀 약간 비슷했는데. 네 맞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셀린이 그 자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뭐라 자기 그래야 되지? 완전 자기 거예요. 저 아~ 옛날에 21살 때도 입극이었는데 직구님은 아시잖아요. 저희 방 여. 아, 여 어때 직구야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나는 초반에 이제 여러분이셨어? 옛날 우리 방 열혈이셔. 아, 진짜? 열혈이야. 어, 인연 있네. 아예 열혈 직구님 예. 우와 신기하다. 나 21살 때 열혈이셨다. 아 진짜? 예. 와 안 누워 끝까지 잡고 있네. 아 아니요 이분이야 이분이 안 누웠었어. 형이 형이 왜 이렇게 좋았어요? 어? 아니 그래도 아니 그냥 막말로 그냥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인사는 이제 몇 번 하고 했지만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스쿠님도 실망하잖아요. 예? 아유 아니 그냥 아니 오늘 이후로 좋아질 것 같네요. 형님이랑 셀리랑 지금 아빠와 딸이에요. 형님 그만하세요. 스쿠님 저 옛날에 21살 때 아프리카 정지당해가지고 윙크TV 갔을 때요. 그 얘기 뭐 이렇게 윙크입니까? 아프리카 정지로 네? 간 거야? 네, 네. 아프리카 정지로. 아, 원래 윙크가 아니야 태생이? 직구님 네? 몰라요? 아, 저는 그때도 찾아가서 아니죠, 봤죠. 그쵸 찾아왔죠. 네, 지금 네, 내가 그걸 네. 그럼 직구님 그럼 내가 윙크TV로 쫓겨났을 때 솜사탕 썼어요 안 썼어요? 그때도 아니 그때는 내가 거기서까지는 뭐 아니 결제하는 거 아니 보긴 많이 봤죠. 봤어요. 솔직히 나는 스텔리님 초창기 방송 다 봤었는데. 아 진짜 언제? 나는 언제? 방송 오래 했으니까 네. 예전에 막 거실에서 방송을 했었을 때. 아 기억나. 나 어렸을 때 우리 딱 그때 맨날 봤었는데 그때. 아 21살 때. 그때 막 다리 막 하면서. 아 근데 원래 윙크 그런 거는 원래 금지어 아닙니까? 아 원래 어렸을 때는 금지어로 했었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는 어렸을 때 노출도 좀 했을 거고 놀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거는 맞죠. 그리고 마인드 되게 좋으시네.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생기면 내 남자친구가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야 뭐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죠. 별로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이제 전체 BJ 중에 금지어가 셀리가 제일 많은 거 맞잖아. 왜 금지어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니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와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뭐가 금지어야? 셀리가 거기다 BJ 중에 금지어가 좋나? 나도 좀 많은데. 아니 왜 철근님 방송에서 왜 셀리님이 사랑해요로 떠요? 막 맨날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 네 맞아요. 아,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잘못 걸리면 아까 그런 거 있죠. BJ 중에 역경 중에서도 잘못 걸리면 좆된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그 말인즉슨 워낙에 이제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맞아 제가 좀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유 그때는 제가 세상이 예쁜 줄 알고 막 나대고 다니고 철없을 때죠. 근데 셀리님이 할 말은 다 해. 근데 그 약간 쿨한 거 존나 쿨한 거. 할 말은 다 해. 이렇게 아니 근데 눈빛이 어떻게 보면 좀 예전이랑은 좀 많이 좀 틀려졌네요. 맞아. 편해졌어요? 되게 좀 약간 맞아 편해졌어. 예? 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좀 약간 아니 그냥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아 그냥 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였어. 싸가지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셨네. 그것도 있고 그때 직구님하고 그 일 있었을 때가 코 실리콘 있었을 때고 이거 뺐어. 아 빼신 게 진짜 훨씬 좋네. 그래가지고 좀 순해 보이는 게 좀 못생겨졌어.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찐빵? 같이? 아니 근데 아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딱 오늘 이렇게 딱 뵈니까 약간 윙크 하실 때 그때 이제 좀 약간 맞아 그때로 얼굴이 돌아갔죠. 맞아요. 21살 때로 괜히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뭔가 오일 뿌려드리고 싶고 아니 그때 이제 좀 오일 아니고 알로에즈 지혜님을 좀 챙기래요. 지혜가 너무 시무룩하다고. 안 챙겨요 안 챙겨요. 챙겨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뭐 같이 가곡적으로 이제 한 잔. 셀린이 술 들어가면 진짜 120% 재밌어져요. 셀린이. 저 근데 술을 잘 못 마셔서. 근데 셀린은 그래도 그러세요? 소주 금지. 아 맞아요. 저 술이 약해요. 맥주만 먹어요. 맥주. 요즘에 또 폼이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저 머리 묶고 마실게요. 술 마실 때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닿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옆에 있을 때 너무 이렇게 겨드랑이 노출을 좀 안 하셨으면은. 아니 근데 겨드랑이.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나오려고 데오드란트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 굳은 거야 데오드란트가. 근데 발랐는데 안 발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금방 묶을게요. 죄송해요. 되게 좀 멀어서. 금방 묶었고. 난 그런 게 좋던데. 뭐. 약간 겨드랑이가 섹시한 여자 인정?
겨드랑이가 되지 않는다. 맞죠, 맞죠, 맞죠. 원래 좀 약간 여자 겨드랑이 이렇게 딱 가까이서 어. 보면은 되게 자극적이긴 하지. 맞아. 어. 얘는 존나 꺼먹거든, 이 겨드랑이. 아. 야, 나 하이에 고 까줄까? 너 샤프시 존나 왜 이래 왜 이래? 아이 미안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아 여기 이게 채팅창 만진다는 게 아이고. 나 이제 한 마디 했는데. 어 자 잠시만요. 와이 이런 이씨. 어, 거진 것 최근 막말로 오늘 좀 약간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취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뭐 소맥이야 뭐 이런 거야 쌤님 그 옷 그거 설마 그겁니까? 그 뭐 다비치는 그 뭐 어디서 아니야 시스루? 시스루? 아니고 아, 시스루인 것 같은데 검은색 반속옷을 입을까 하다가 그냥 검은색을 입었는데 괜찮아? 네 핑크 입었는데 검은색이 더 예뻤을 것 같아 정말 좋네요 좋겠다 나는 맞는 거 있는데 그냥 넌 닥치고 있어 그냥 아니 뭐 지혜나 슈기는 이런 뭐 헐렁헐렁한 후드가 잘 어울려? 어? 아니 그럼 오빠 자로 재볼까요? 아니 누가 아니, 누구 보고 아니 뭐 자를 왜 재? 왜? 어? 왜 내 미드각도 그러고 왜? 아니 그냥 왜 그런 왜 거랑은 왜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후드티가 되게 이쁘다고 후드티가 오 소라고 있네 여기 빈녀 한 명 더 붙여줘 그러면 아, 아이고 아야 싸우지마 너네 둘이 가슴 크기 똑같아 너무 싸워 에이프끼리 맨날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맨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맨날 왜 내 침대에 기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내 침대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누워요 누워놓고 이 눌리면 아프거든요? 눌리면 아파요 아, 왜 자꾸 방금 그랬는데 왜 부러운 표정으로 왜 봐? 아니 그냥 뭐 야! 부러워 야 이 새끼야! 아니야 아무튼 말씀 끝까지 해보세요 그래? 네. 왜 누운 다음에 막 꾹꾹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아픈데 막 아 아파 좀 치워 이랬더니 어? 몰랐어 이러면서 뭐야 뭔데 왜 이러면 맨날 뭐 모른다고 막 똑같다고 맨날 근데 셀리가 너가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아마 철근님도 작은 가슴 좋아하잖아 그런 아, 남자들이 있어 아, 뭔 소리세요? 나 큰 거 좋아해 다 그런 거 아닌가? 남자는 다 큰 거 좋아하지 나는 실리콘 넣을게 아 자연산이 되잖아 아 그래 아니 그니까 나는 실리콘 넣는다고 나는 맨날 그래 맨날 왜? 맨날 알았어 승부심 안 부릴 와 근데 부심이 승부심 부리라며 아이 뭐 부리셔도 이거 괜찮죠 근데 그거 아시죠? 써야 돼 여기다 몇 센치인지 써놓고 나와야 돼 아니 몇 센치인지를 왜 허벅다리에다가 이렇게 딱 그래? 이렇게 티가 나게 돼야 돼 아니 막 그거 막 셀리님이 이걸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거 막 부심 오지게 부리네 아니 승부심 부릴 생각 없어요 아, 근데 부릴 말하다 와. 아, 일단 한 잔. 사랑해요. 맥주 있어요? 지금 셀링님. 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살짝 이렇게. 아니. 아, 이런 분위기도 나쁘진 않네요. 아사히 드세요. 아사히. 감사합니다. 어? 아, 제가 먹는 거야, 뱉는 거야. 빨리 먹어. 아, 오늘 그래, 야, 나 좀 물티슈 하나만. 아 예, 형님. 근데 철근님 잔디스로 시작하자더니 지혜님 안 들어오시는데요. 예? 무슨 소리세요? 잔디스? 언니, 잔디스 어디? 좀 당겨서 철근님 어떻게 들어가자. 맞아, 철근님 들어가자. 철근이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최군이가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게 좀 맞아 아닌가? 또 이게 자매 사이에. 어, 지혜 좀 조금만 더 옆으로 가봐. 아 대본 유출이야 이거? 아니. 아 얘네가 좀 자리가 부족해서 살짝. 그런 거지 뭘 무슨. 아 진짜 그런 이거 건 대본 아니고. 대본이 있었어? 아유 무슨 대본. 아 대본 없었어요. 아 오늘은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한잔 하시죠. 예? 오빠 몰래 온 손님으로 미소 언니가 오실 수도 있어요. 아 걔가 여길 왜 와? 우린 그건 그거 아니지. 형이 아까 전 것만 해도 하나는 말해도 여기 왜 와 이거였는데 갑자기 셀리노 오시가 왜 와? 왜 오바라한테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하는 거지. 나 저번에 직구님하고 합방할 뻔했는데 우리 그때. 어? 언제 언제? 어 저희는 그 한 번이라도. 비키니. 아. 네 언니한테 전화가지고. 그때요?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요? 언제? 아 그래? 아 기억 안 나는구나. 아 그때 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네요. 예. 아 남순이랑? 아 지난주에서. 아 아니야. 그 마음 안 돼? 남순이 왜? 남순이 왜? 남순이가 왜? 아니면은 최지철 비키니쇼도 괜찮을 것 같다? 어? 어? 왜 괜찮잖아? 아, 누가 나오죠? 근데 어? 누가 나오지?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구님 그러니까... 지금 남순님 버린 거예요? 아 남순님 왜 버려요? 제가 감히 뭐라 된다고.
남순이한테 제가 버림 당한 거죠. 예. 점자. 아, 아니. 아, 근데 서로 버리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거는 없고. 맞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뭐 옛 남자친구 이름 뭐 꺼내도 되는 겁니까? 아. 자, 앉아가실까요? 빨리. 아유, 좋다. 아 근데 그때 비즈니스 아니었어요? 어? 비즈니스? 아 근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지. 아, 진짜요? 진결 진결 진짜. 진짜 사귀었던 거예요? 아 몰라요. 며칠 전까지 요즘 계속 울어요. 요즘도. 요즘은 아닌데 몰라 모르겠어요. 아 며칠 전까지는. 기회가 가져준 달래요. 어? 아 근데 좀 네가 먹는다고 받아주면 안 돼? 조금만 가져갈게. 감사합니다. 소스. 아니 소스 아니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언제 요즘에 울었어? 원래 가슴 작은 사람들이 이겁칩니다. 아이 그런 거 같다. 자꾸 너무 그러지 마. 근데 뒤에 가슴 안 작은데 왜 다 작다 그러지? 작아요. 어 아, 네가 뭐 봤어? 뭐 무슨 어떻게? 아니야. 근데 여자는 가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참대야 돼. 아. 그럼 그건 뭐 완전 아, 그냥 뭐 더 죽어라는 얘기 같은데. 우리 가슴 야 쓰야 내가 요즘 인성 다이어트 시작했거든. 같이 할래? 죄송하지만 그렇게 전 인성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약간 욕할 새끼들은 욕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욕할 애들이 나 끝까지 욕하는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안 다가가니까 욕하는 거야 진짜. 욕 안 해. 아 그건 맞아.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은 안 죽여 진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죄송하다면은 안 그래 진짜. 진짜 나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 70일 됐는데 한 8번 실패했어요. 아 진짜 지 고현지 어떤 줄 알아? 손을 딱 여기에 갖다 붙이고. 에이 자꾸 아 대소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무 그래 버리면 안 되지. 아이고. 나 그래서 엄마 핸드폰 나 인성 다이어트 그래서 이것 좀 만들었거든요. 헬기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읽어줄게요. 아니 읽어줄게. 네, 봐봐 이거 봐봐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봐봐요. 널 싫어하는 사람은 소수다. 전체가 아니다. 마음이 힘들면 화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청자분들께 부탁하자. 좋은 글을 올려달라고. 너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싫은 게 아니다. 악플도 관심이다. 별풍선 유도도 좋지만 적당히 하자. 강태와 블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수많은 악플 뒤에는 널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 누가 쓴 거예요? 제가요. 아 근데 그런 건 그냥 일기장에다 쓰셔갖고 그냥 혼자 그냥 대리시면 될 것 같고. 예. 맨날 그래요. 이거야 맨날. 내가 너 카톡 멋있다. 보내줄까? 아 아니요. 저 쓰레기는 안 받아요. 아니 내가 외기동문 해가지고 함부로 욕하지 않는다 이러면 조시나 올라와 진짜로. 난 그나마 인성이 쓰레기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저 착하겠으면 안 봤어요 저. 나도 그런 줄 알았었어 내가. 아니 전 달라요. 아니, 언니는 난 6년 동안 내가 욕하고 막 승질내는 거 좋아서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왜 말해봐. 근데 왜 이게 왜 이렇게 승질을 내는 거냐면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뭔가 막 화나. 근데 좀 약간 방송이 이상한 쪽으로 가네. 이런 게 아닌데. 네? 아니. 나름 재밌긴 재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재수 씨 KGB 몇 개 사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셀린 술 잘 드신다. 어우 술 잘 먹어. 그렇게. 나도 좀 하나씩 칭찬 좀 해줘봐. 뭔 소리야?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전설의 짤 있잖아 셀린. 그 클럽. 그 진짜 맞아요? 클럽 뭐 어떤 거? 막 그거 이러면서 막 존나 예쁘게 담배 물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담배 말고. 맞아. 엄마한테 연락 와. 엄마 담배 얘기 방송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엄마 전화 걸어. 엄청 기다 연지한테 얘기할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연지한테 연락해요 저는. 와. 일로. 와. 아니, 담배를 컨셉으로 그냥 두고 찌는 거지. 아니야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흡연을 했었어요. 수능 준비하기 전까지. 까지는 흡연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담배를 끊고 있거든요. 흡연도 안 하면 되고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양아치였어요. 21살, 2살 때는 클럽도 좀 자주 가고 뭐 클럽 안 가본 사람이 어딨어. 근데 여자도 놀아봐야 돼? 근데 어렸을 때 노니까
이제 노는 게 재미가 없어. 어 맞아 그런 거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게 되고 막 친구들 불러도 안 가게 되고 또 사진 찍힐까 봐 클럽 이런 데 못 가는 거 있죠. 이거를 그 사진 하나를 진짜 20대까지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똑같은 걸 시달리니까 안 가게 돼요 진짜. 근데 조신아 나는데요? 조신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조신아 아니야 저거. 아 아니, 그때 나도 소주 밖에서 먹었는데 포차에서 먹자 그러더라고.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포차에서 먹자 그러고 내가 안주도 와 내가 사는 날이었는데 되게 그냥 어묵이랑 되게 좀 싼 안주 시키고 아 그래서 좀 얻어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 얘는 진짜 어. 의외다 의외를 받지 엄동 한잔 합시다 예? 네? 참 좋네요 템플러 썰도 풀라는데요? 아 그런 얘기야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제가 술을 먹고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윙크TV가 있잖아요 전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게 열받은 게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막 오피녀다 안마방이다 이렇게 막 놀리는 거야 근데 그게 열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씨발 새끼들아 나 술집년이다 됐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술집 템프로 출신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 여대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학원 다니고 있었고 21살 때부터 이제 남자친구가 없고 놀았어요. 그다음 다시 동덕여대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청자들이 놀리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아 어쩌라고 병신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 있지 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열받아 저 새끼들 하는 말이 열받아 아 그래 나 그런 애야 어쩔래 이렇게 시청자들 잘못했네 이거는 아니 아니죠 시청자분들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철이 있었다면 죄송해요 저 그런 애 아닌데 제가 노출을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어렸어요 아 이때까지 갖고 올 일이 아니었어 아니 근데 이런 자세도 진짜 좋다 그러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나는 이거는 아니 근데 참... 아니 상당히 좀 되게 심각한 얘기 중이신데 네네네 아니 근데 뭐 다리는 맨다리입니까? 스타킹 신으셨구나. 나 맨다리인 것 같기도 하고 스타킹 신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괜히 궁금해서 아니 스타킹 안 신었으면 어떡하고 신었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냥 그게 남자는 좀 살짝 궁금해? 맞잖아 철구야 예 형님 커피 색깔 좋아하죠 아니에요? 아니 난 비둘기색 야 나도 커피색 신었어 오늘 아 그래도 뭘 보셔 철구님 왜 그래 뭘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멘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 멘트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럼. 제가 방심이와 경찰서와 그렇지. 경찰청을 21살 때부터 다녀가지고 딱 피해 다녀요 그게 뭐냐면 아슬아슬하게 다 피해가니까 걱정 하지 마세요. 아, 걷다가 팝인데 뭐 누가 노잼이야 돌아가. 나를 노잼이라고 욕해줘. 진짜 채팅창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니 왜 쟤 왜? 아 과자 받아보려고. 과자를 과자를 오빠. 잠깐만. 사랑이다 아주. 네. 뭐? 근데 세미가 오늘 뭔가 좀 쌓였던 게 있었나 보다. 뭐? 그러니까 아니 뭔가 저는 자꾸 채팅창이랑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재미있게. 오빠 저 안에 과일 있는 거 꺼내도 돼요? 드세요? 아 그거 오래된 과일인데 사다 드릴게요. 안 드세요. 아니. 제수 씨. 아유 일로 오세요. 재미냐? 알았어. 안 까볼게요. 죄송해요. 봐주세요. 죄송해요 장난 안 찍게요 이제 존댓말 쓰면서 아니 이제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근데 셀린도 있으면 꼬잼인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또 재밌는데 근데 또 시청자 또 약간 민심도 좀 챙겨주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또 나름 이렇게 뭐 철구랑 저랑 같이 방송은 처음이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진짜 되게 근데 직군님하고 철구님하고도 한번 합방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야 진짜 왜요? 웬일이가 그때 그림 그렸었잖아요 같이 김장하자고 김장은 왜요? 진짜 제가 전문인데 아 진짜요? 네. 저희 요리방송 이번에 이제 수요게스트로 하거든요 나중에 오셔서 김장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김장 김장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하자. 김장을 하고 보쌈을 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에 술 먹방 해가지고 마무리 딱 어때요? 괜찮겠어요? 너나 하세요. 아니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양을 적당히 해가지고 딱 하면 되긴 하겠다. 아니 근데 셀린도 요즘 방송하시죠? 맞죠 셀린? 네네네네. 오. 저는 꿀잼이래요. 꿀잼이에요. 꿀잼 신나. 우와. 아 불뚝님 왔어. 와. 네 불뚝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불뚝님 아 왜 이제 왔어요? 불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맥주야 뭘 줘? 아니 인사할라 했죠. 뭘 줘? 다리 떼고. 나한테 막 이래버리네. 꿀잼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감당되는 이제 그 BJ들이 있고 감당 안 되는 BJ들이 있잖아. 언니 근데 언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들.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아 약간 예. 아니 근데 좀 약간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시네. 어 진짜 실물 진짜 이뻐. 그래갖고 아니 근데 좀 약간 못생긴 사람이 이렇으면은 그냥 있는 대로 짜증내갖고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씨. 아. 좀 약간 화를 내면서 예. 어 좀 아 좀 그만 이제 좀 나대지 말고 이렇게 예. 가라 하는데 예. 아, 좀 이쁘니까 뭐라 못하겠네. 맞아. 그 그죠. 그러니까 막 쳐다보는데 아, 어 맞아. 진짜 이쁘긴 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얼굴이 이쁜 거예요? 몸매가 이쁜 거예요? 아니 다 그러니까 다 이뻐. 헬리는 다 이뻐. 고루고루 이게 다 이쁘시고 이제 이러니까. 예. 와 우리 셀리 반반님께. 와 반바야 이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따라 아니 근데 밤바 얘기 나오니까 진짜 밥한바 먹고 싶네. 어? 예? 아니 밥한바 예전에 참 맛있거든. 밥한바. 근데 둘이 같이 지내세요? 네 저희 같이 살아요. 친 이제 이렇게 자매니까. 아 근데 저는 직구님 옛날에 미구미님 방송하는 거 너무 부러웠고 요즘은 철구님하고 지혜님 방송하는 게 너무 부러워. 맞아. 저희도 이제 가족방송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게 24-25살 때부터 가족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혹시 계속하고 아니, 접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아 다시 꽂아가지고.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요 자매 가족방송인데 시청자 수가 별로 안 나와요. 재미가 없나 봐요. 아유 시청자 수가 뭐 필요해요. 일단 풍선만 잘 땡기면 되지. 좀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근데 이 형님 그 막내 동생분은 별풍 안 떨어져서 접었어. 걔는 이제 잡고 이제 지금 바리스타의 길로 했는데 아니 근데 커피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왜 바리스타가 왜 얼마나 되게 좋아 직업이 가구리는 뭐야? 아 가구리라고 이제 미구미만이 아니라 이제 막내 동생도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아니 근데 이제 역행으로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으면은 아 하루 한 대여섯 시간 방송했는데 별풍선 200개 터지면 접어야 되잖아요 그죠? 200개가 터졌을 때 내가 왜 200개가 터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맞는 진짜로. 이건 진짜 명언이네. 오. 맞아. 그 왜? 역행 별풍 1등이 아니야. 와. 제대로 말해주네. 이런 별풍 쪽으로 완전 박사네. 딱 말투가. 맨날 봐요. 그러니까 셀리네는 근데 그 하루 막 비제 중에 할당량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있을 수 근데 있겠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아니 그래도 내가 몇 개 받아야지 하고 시작을 해도 그걸 채워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김치다. 그게 왜 김치냐 임마. 인간의 욕심이 끝이 아니지. 없어. 맞아. 아니 그래서 원래 보통 목표로 삼는 게 저는 근데 제가 24살까지는 별풍선 만 개는 꼭 찍고 끄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아, 만 개는 그거는 우리 같은 데나 만 개는 방 짰는데. 남편들도 다 채우는 건데. 근데 제가 25살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지? 이걸 찍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아, 나도 학교 갈 때 그랬어. 그러니까 뭔지 알죠? 맞아. 그래서 아, 우리 저기 그때부터 포기하게 됐었어요. 제수 씨랑 이거저거 사는데 무슨 잠깐. 뭘 또 이런 걸 주는 거. 팝콘 같은 거 하나. 이거 아 이거는 발렌타인데이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나 초콜릿 만든 거 있는데 맞아 만든 거 있어 우리 아니 저희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해볼까 같아. 아 이거 언니가 하는 거야? 직구님이 아니라? 제가 초콜릿을 왜 가져요? 아니 초콜릿은 여자들 것만 3개 사왔어요. 지혜님 거 아니야? 아 저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 발렌타인데이예요? 오빠 나 팝콘은 아니잖아 윙크잖아. 윙크 아빠 윙크 해줘. 윙크. 윙크. 요즘 그쪽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속됐다 그러던데. 아 진짜 이번에 그 뉴스도 되게 많이 떴어. 나 이거 드실래요? 예? 바나나. 아 예. 아 바나나는 근데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 바나나 왜 잘라서 줬죠? 근데 직구님이 되게 착해 진짜. 예? 아 제가 착하다고요? 네. 아 근데 뭔가 저렴하는 것 같아. 우와 진짜 많이 사오셨다. 아유, 우와. 이거 저거 레스비. 아 레스비 감사합니다 형님.
슬림 옆에 있으니까 길을 못 피세요. 아 어, 아니야 이제는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좀 탐색하는 거지. 아 요분이 어떤 사람인가. 아, 그래 예? 착하다니까. 제가 친절함으로만 따지면은 남순이 이상이죠. 예? 어, 어 진짜. 아니 얼굴이 다르잖아 남순이랑은. 그건 맞지. 예. 그거는 맞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오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셀린이 뭐 얼굴 존나 보는 것 같아. 맞죠? 아, 얼굴 진짜 많이 보죠. 아. 딱 봐도. 근데 난 셀린의 능력이면 얼굴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얼굴 맞지. 여자들은 얼굴 다 보지.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어. 저 얼굴 안 봐. 옛날에 최군 오빠 좋아했어요. 아. 아 에이. 또 얘는 또 어그로를. 아, 여기 양해. 원래 좀 바이퍼 원래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빠만 잘 생겼지. 오빠, 오빠 불러서 발 책임져. 아, 오빠가 거절을 했어? 그래? 뭐 그 얘기한 거야? 진짜요? 아, 폭탄 드립이 아니고 얘기했던 건데. 아, 최군이 거절을 했다. 어? 언니 약간 금사 빠져. 아 맞아요. 좀 너무 아, 집에만 있다 보래. 좀 나가 좀. 알았어 나갈 거야. 좀 나가 좀. 나간다고. 언제 나갈 건데? 와. 그치, 아니 너무 무턱대고 나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5만 하면 시청자분들 정말 외로 이러면 나가라고 계획성 있게 나가는 게 맞죠. 나가라. 나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뭐라 해. 집에만 있잖아 좀. 맨날 나가래. 사랑해. 알았어. 고마워. 몇 살 차이에요? 4살이요. 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뭘 나가. 아 나가면 나가면 안 돼. 그래, 셀리야 팝콘 좀 먹어. 팝콘 아니라고. 팝콘 제 건데. 아 네 거냐? 아, 미안하다. 아, 팝콘은 탈근이 윙크는 나. 아, 내요. 지지. 아, 팝콘 얘기하지 마세요. 저 윙크 이야기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난 안 괜찮아. 얘기하지 마. 아, 넌 왜 안 괜찮아? 예? 아니, 아예 맞아. 철구도 나름 레전드 그게 영상이 있었지. 정진 멤버. 아, 정진 멤버. 예? 아, 정진 멤버. 여기 셋 다 정진 멤버예요. 아, 그렇게 보면은. 그렇긴 하네요. 되게 보니까 더 친근하다, 그쵸? 예? 친근하다고요. 예. 친근하네. 아, 왜? 지혜는 아직 정지당한 적이 없나? 네, 정지당한 적 없어. 아... 지혜는 정지당할 만한 일이 없죠. 맞아. 아니야, 지혜도 사실 철구 부인 아니었으면 네. 위험할 수 있는 게 몇 번 있었어. 아니, 그거는 그 솔직히 뭐 맞고 들어가야지. 모르세요. 아, 근데 그것도 이해하는 게 지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얘가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영예처럼 추앙받다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가니까 갑자기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 근데 난도질은 여러분 정지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방송 끄고 그랬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그리고 패드릭도 정지 먹을 일이 없었어요. 패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저. 아 근데 그게 좀 약간 그래. 패드립이나 뭐나 이런 색드립도 여자가 하면 좀 괜찮아. 어, 맞아. 어, 근데 남자가 하면은 뭐 좀 약간 그렇긴 하지. 남자가 아까처럼 뭐 무슨 뭐 무슨 템프로 뭐 어디 아, 위험하지. 뭐 하고 하면은 되게 위험하지. 맞아. 약간 그 긴 그 아 얘기해도 되나 애인 얘기는 해도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그 긴 애인 있잖아요. 긴 애? 긴 그게 한문인데 있어 이게 얘기하지 말자. 절대 우리 이거 언급하면 안 돼. 아,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한 것도 있지. 남자 아 이런 얘기하면 아 이것도 위험하겠다. 아 그거는 무조건인 거. 무조건이지. 근데 그거는 그런 바라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런 아니에요? 어? 아! 어? 아 그거는 집어서 아니 제가 나름 1호긴 한데 아 근데 앞으로 안 그러신데 그래 그건 뼈저리게 아, 예, 예, 그 반성하고 예, 계시고 맞아 예. 아 근데 아니, 그 살짝 한두 번 두드려주면 되는데 되게 아니 속상해 아니 뭐 축구형님은 아. 애새끼로 봐 어찌 셀리님은 아니 근데 이게 나쁘진 않네 어? 아니 지금 니한테 안 해준다고 어, 지금 니 질투하는 거지. 아 너는 하지 나도 둘이 받아줘. 어? 아 지혜는데 되게 좀 사랑스럽네 멘트가. 아 지금 여기 있는 남성분들 다 여자친구랑 부인과 있는 거예요? 나 없지 나만 없지. 있잖아요. 아 저도 없어요. 어 누구요? 네. 네. 저 저도 저 소문 들었는데. 아 어디서? 인방계에서. 인방? 미치겠네 진짜. 인방계.
아니 우리 셀님 근데 진짜 인방계를 어디까지 보는 거야 궁금한 게? 심심해서 이렇게 셀 검색했다가 내 거 글 없으면 에이씨 이러다가 좀 얘네 심하네 이러면서 좀 속상하다 이러다가 개념 글 한번 봤다가 또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 검색해보고 이렇게 되죠. 오빠는 아직도 좀 있어 그러면? 오빠는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검색 안 하거든 하게 되더라도 잘 안 보지만 그럼 오빠를 검색한 이유가 있어 혹시? 아직까지 뭔가 뭐가 있어?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뭐가 미련이나 미련이 또 이걸 또 오빠 이렇게 술 깨면 또 기억 안 나면서 나는 이제 오빠랑 술 먹었을 때 안 놀아요 아이고 무슨 실수를 큰 실수 한번 했나 보네 남자가 안고 갑니다. 아 그래? 한잔 뭔가 재밌다. 한잔 안고 갑니다. 남자가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거 미셀리 내가 끝까지 지켜줍니다. 뭘도 잔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근데 셀린 오늘 딱 느낀 건데 네. 자기가 욕을 먹든 안 먹든 그러니까. 방송 잘해 방송 잘해 잘한다 진짜 잘해 그치 그러니까 안 오면 알았지 왔으면 내 분량 하고 간다 맞아 아니, 여러분 진짜 맞아 아니, 한 분야에 탑이 된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여러분,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 인정하셔야 되는 게 별풍 계산한 게 솔직히 10위도 아니야 30위 안에 드는 역행 웬만하면 이 시간에 안 옵니다 자기 방송하지 말고 맞아 30위도 아니고 2위 4위 다 보태도 막말로 오늘 안 한 거 이 양반한테 제가 봤을 때 700만 원 거의 근천만 원 많죠 손해예요. 그것도 혼자 왔나요? 자매 같이 왔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밤 천만 원 버리고 온 겁니다 진짜로. 그냥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제 슬슬 시청자가 이제 남순이 빨이 떨어져서 좀 떨어져서 아 자꾸 남순이 얘기를 아니 예전에 원래 시청자 되게 많았잖아요 아 좋아요 근데 저는 우결할 때? 우결할 때? 저는 제 가치가 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BJ분들이 다 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온 자리 자체가 고마운 거지 뒤에도 언제 천만 원이 떠지면서 매월 터질지 모르지 나도 그래요 저도 클라스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까우 그러니까, 형님이네 아니 좀 진지한가 너무? 너무 진지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있는데 오는 게 진짜 말 달라 진짜 내가 말하면 다르다 오빠는 자기가 잘나서 이게 맞지 않나 아 꼬들 병신 새끼들아 나 생각보다 병신 같아 진짜 여신한 거요 너네 안 놀아 이러니까 곰팡 새끼들이야 진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제 셀리는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세기도문 있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랬던 속마음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아, 나 도망간다. 도망간다. 왜냐하면 남의 욕들은 족같아. 맞죠? 아, 이 새끼야. 그걸 알겠어.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뛰어들 때 뛰어들어. 공주가 있었어요? 됐어 이제 소리 나가 이제 소리 나가 이제 소리 나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최군이 감당해야 돼 예? 이거는 최군이 다 그렇게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 제가 이거 감당해야 된다고요? 아니 저 아까 음성변조 시켰는데 여러분들 좀 파이팅 해주시고 됐습니다 시청자가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한 1000명 정도 또 빠졌어요? 아 근데 시간도 지금 3시에 이 정도 보이가 존나 19금인데 아니 근데 철군님이 아프니까 대통령님이신데 뭔 소리세요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좀 되게 웃긴 게 요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뭐 철구 탄신일 그런 게 나왔다며 나 진짜 그거 나오고 나서 나 진짜 어이없겠는 거야 나도 내가 안 넣었어 아니 뭐 무슨 뭐 김일성 탄성일도 아니고 아니 운영자님 나한테 내가 안 넣었어 진짜 그건 좀 약간 너무하지 않았나? 아니 넌센스였지. 근데 작가분도 오늘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진짜 거짓말하면 그걸 연지가 7살만 돼도 다 맞출 문제였어. 감사합니다. 근데 너 왜 떨어졌어? 네? 너 산수에서 떨어졌어. 산수에서. 와 은근히 유식하더라 맞죠? 누가? 셀리님? 네. 원래 가방끈 끼시잖아 아니 저도 유식합자에서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와 근데 셀리님도 나오셨어요? 동동녀대 진짜 개소름이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왜 동동녀대가 왜? 근데 약간 좀 무식해 보이잖아 솔직히 아니야 이런 분들이 나름 또 되게 똑똑해
진짜 똑똑해 진짜.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아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막 시청자들이랑 싸우고 막 아. 이러고 하는 거야. 오, 오, 그럼 역시 열혈답네. 와. 역시 열혈. 역시 시맨. 그러니까. 예. 시맨. 네, 열을 다녔어요. 뭐, 아, 조만해. 아이 뭘 볼라 그러지. 아. 그냥 야 역캠 볼 때 풍선 쏘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 차려 보니까 어, 어 몇 천 개 쌌구나. 그러니까 어 이게 그렇게 돼버려. 그 여러 단계 아프리카 TV였죠. 어, 어 그치 그치. 아, 그랬어요. 링크는 안 따라오셨대요 정지 기간 동안에. 그냥 보기만. 아. 아. 아,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유료 방송은 해본 적 없어요. 그거 알죠? 아, 어, 그럼요. 어, 유료 등급 방송이나 유료 방송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시청자분들이 내가 진짜 막 그런 방송 한 줄 알아? 막 진짜. 나도 안 풀렸으면 다이아방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 진짜. 아니, 그럼 그때 고양이 자세는 그냥 일반 방송에서 나온 네, 거야? 일반 방송했었는데 어. 만약 그때 안 풀렸다 그럼 다이아방 한번 들고 이제. 그치 이제 나름. 맞아, 또 나는 철구님 나는 그때랑 이제 본사에서 봤었을 때 딱 이때 봤었을 때는 철구님이 이렇게까지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너무 너무 잘 돼서 좋아요. 아 내가 셀님 잘된 이유가 알아. 왠 줄 알아? 그때 형님 제가 한번 본사 갔거든요. 우리 형장님이랑 싸우더라고. 아 싸워? 할 말 다 해. 그러니까 우리 비제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 네 우리 형장님 하는데 막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말하면서. 어 맞아 맞아. 우리 형장님한테 아니, 아니 여러분들 파비 수술 80원으로 다시 올린 거 어, 제가 갔어요. 언니 엄청 싸웠어요. 와. 제가 가서 파비 수술이요 파비 왜 다들 해제하고 파비하기 싫어하냐 해서 운영자님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받쳐줘야죠. 이게 뭐 하는 것도 안 돼. 아니 뭐 만나는 파 왔어. 만나는 파트너 BJ마다 다 자기가 80% 올렸대. 아, 내가 올린 거 내가 파비잖아. 야, 아유, 내가 야, 올렸어. 조용히 더 해. 선생님이야? 아유 나 진짜 재밌네 재밌어. 예? 아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아 차이랑 내가 말했어요. 차이랑 님이 했다는데요? 뭐? 차이로? 아니 나 그거 그분 그분이 했다 했어 그거. 몽키님이랑 친한 분 파비 간다고 했대. 버블카? 아니 버블카 말고 그 누구지? 아니 버블카 말고 젊은 분인데. 아니 허언증이 심해 진짜. 다 쥐가 있대. 아 맞아 태카님. 아 태카님 지금 아직도 방송해? 와 나 근데 어. 이거 얘기하면 저 폭탄인데 내일 저 터질 텐데 인터넷. 왜요? 내가. 그래, 최지철 뭐였는데 하나 풀자 씨. 예. 어. 그럼 얘기합시다. 제가 그 뭐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어, 많이 있지. 예. 너무 지금 그런 일들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만약에 하면 나 이거 안 된다. 일단은 다시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아 이제 디테일 하나 나 쫄보다. 근데 이게 뭘 푼 거야 이게? 어? 오히려 하나만 답답한데. 시부님이 아, 오늘 요구받아 하려고 일부러. 저를 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연지도 땐 옹알이를 지금 더 오빠가 하고 있어. 오늘 잠시 욕받으러 하고 싶었나 봐. 그런가 보다. 내가 욕을 먹고 싶다. 나는 채찍장 막 얻고 싶었나 봐. 에이씨 부레 미띠를 이래서 안 돼. 이씨 용케 주십시오. 옹알이라고. 취했네. 취했나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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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잔 있으십니까? 사랑해요. 어, 아주, 어, 아주 묵직하네요. 원샷 네. 딸까 한 번? 예? 이거 원샷 때릴 수 있다고 언니? 당연하지. 안 돼, 안 돼. 아, 근데 아예 괜히 이렇게 과. 아, 야, 오늘, 아, 먹어도 돼. 오늘 먹어도 돼. 아, 아, 그래? 먹어, 먹어. 아, 먹어. 아, 네가 책임질 거야? 어, 내가 왜 책임질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 그냥. 나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아, 웃자고 하는 소리지. 아니, 여자가 원샷을 하자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남자 셋, 여자 셋이니까 러브샷 하시죠. 아,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잠깐만 오른쪽 보고 러브샷 먼저 가시죠. 에이, 그거 좀 약간 부담되는데. 아, 그냥 지혜랑 하면 안 되나?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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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나도 눈에 있어. 아, 뭐야? 뭐? 야, 하세요. 나도 싫어. 나도 야, 아빠 털이랑 이거 한다 생각해봐. 아, 그래도 철고 그래도 어? 아. 우리 형제고 형인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엄마. 들어오셔. 아, 그래도 같은 가족, 거, 가족 아니야? 응? 아니야. 형님 술 잘 먹나? 그때 잘 먹나? 저요? 저 그렇게 잘 못 먹어요. 뭐 하세요? 어?
아니, 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팬분 되게 많으신데. 아, 저 셀링이 팬 없습니까, 형님? 아, 참아, 이게 이래도 될까? 아, 빨리 해. 아, 괜찮습니까? 아니, 좀 많은데. 나만 원샷이야. 아, 나도 원샷은 못했는데, 원샷 하는 거였어? 야, 지코 형 얼굴 봤지? 아니, 지금 나름. 최군은 군대 안 간 게 맞고 나는 그 상납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안 가?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도 저처럼 군대 안 간 거에 대해서 억울하시고 그러면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형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마치 뭐 핑계인 것처럼. 아 근데 네. 나 같은 경우 억울하시면 명예훼손도 하고 이 새끼들아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하면 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입만 닦고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 근데 나 같은 네. 경우에는 아 그래 나한테 시청자 와 이거 봐 문제는 셀린이 만들었어. 모른 척 하면서 술 한잔 할까? 이거 보세요. 와 눈치 진짜 없어. 상남이 다 뒤지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사실 상납이 우리가 상납이 잘못 들으면 약간 이상한 거지.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 그냥 원래 요즘 사회에는 적대인 거죠. 예? 이것도 이상한가? 이건 제 건데. 이거 마시고. 예? 야, 셀리 안 돼, 너 소맥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술을 아니 나 이거 다 먹었어.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건 제 잔인데 이렇게 드셔야지. 왜 제 잔으로 왜 드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도 나름 되게 선출인데 뭐 술 많이 취한 것 같아 뭐 이것만 마셔. 상당히 좀 되게 상남자한테 이거 좀 많이 실수하시네요. 그럼 다이다이 한번 뜰까요? 다이 또 이거 아, 저거 넌 너무 어이없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맥주도 이제 뭐하고 해서 좀 약간 그래요. 이렇게 좀 소주도 사 먹고 이제 그래야지. 끝난다. 이렇게 다이다이 뜨면 언니가 100% 이기는 거 아니야? 갈까요 한번? 언니 소주 안 터져. 해장까지 가볼까?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실수하는 거예요. 알았어. 어떻게 무슨 여자랑 술 대결을 합니까? 예? 언니 여자 맹키로서니 얘기해봐. 없어? 왜 그래? 아 잠깐 약간 잘 가시네 그러길래 저 없는 척하려고요. 잘 가시네. 아, 왜 누가 잘 가? 아 기사 나올 때 너는 저 기사 캡처 안 나가려고? 아니 갖다 버리고 나 아닌 척하려고. 야 나도 후드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유 니네들은 정말 진짜 위험한 멘트와 그런 걸 구분을 못하는구나. 이런 거 괜찮아? 아유 그럼 그렇지. 내 술인데 왜 물어. 아 오빠 거야? 이거 저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 술이야. 아 그래요? 아 난 또 갑자기 친절한 줄. 아니 근데 지혜 진짜 아니 이 새끼 그러니까 아니 러브 사 끝나고 내 얼굴을 보여서 뽑았다고? 아 재미있어서 뽑은 거야. 토악질 나.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억지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눈 맞추는데 뽑은 거야. 야, 내가 진짜 뼛속까지 싫은 거지. 그치 지 아니죠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오빠 얼굴이 재밌어서. 술 없다 이거. 도망갔다는데요? 막